자, 현석이의 브이로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받게 돼서 외출을 나온 날인데 오늘은 아트 피규어를 소개시킵니다. 재혁이가 좋아하는 하우스. 여기서 진짜 굉장히 유명한 피규어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되게 고가의 피규어인데 깨져 있어요. 이 피규어를 올려주셨는데 그게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야. 깨신 것조차 그냥 여기서 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멋있다. 자, 이번에 제가 가볼 곳은 마블 컬렉션. 네, 근데 여기 짱구도 있지. 준규가 좋아하겠다. 야, 저 어떡하니? 내 눈앞에. 와, 짱이다. 우와.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다 있네. 잠만. 이거 진짜 유명하신 한국의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커스텀 하신 거예요. 이걸 심으 여기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은 처음 먹어요. 한번 등심이라 맛있어요. 아, 진짜요? 과감 맛이네요. 부대찌개 그냥 딱 하는 등심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원래 면치기 잘 못했는데 낙기를 찍다 보니까 면치기가 되더라. 자, 오늘 저는 가족들과 호캉스를 즐기러 왔습니다. 동생이랑 데이트. 계속 카메라 피하네. 제 동생 피자치. 너 얼굴 안 나와. 앞에 저게 제 동생이에요. 뭐 어때? 부끄럽긴 하네. 저랑 동생은 이제 그리고 타고 또 뭐가 있는지 이제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 거. 어, 제일 멋있어? 그렇게 막 멋있진 않아. 멋있어. 자, 나 얼굴 안 나오고 찍을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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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우리 동생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꼼짝도 못해요. 발만. 어, 알았어. 발 조심하고, 너 다쳐. 잘한다. 느린데? 설마 무서워? 그림자 찍어도 되지. 그림자 인정이잖아. 짜잔. 오빠보다 키 커도 괜찮아. 에이. 그러니까 똑같네. 와. 정하네. 시시콜콜 정하나, 시시콜. 정하나, 어, 안녕.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있어. 아, 우리 정하나 지금 브이로그 있거든. 여기 인사 한번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을 잘 보내고 있는 정하나입니다. 뭐 먹고 있어? 떡볶이 먹고 있어. 떡볶이. 아니 아니. 떡볶이 줬지? 중식. 짬뽕. 중식. 짬뽕. 짬뽕 줬지. 짬뽕. 짬뽕 맛있게 먹고. 아, 진짜 웃겨. 목소리는 점점 더 이렇게 속이 붉어지는데 왜 이렇게 웃겨? 행동하는 게. 잘 먹었다. 조미료 어딨어? 참깨 있어? 제가 지금 엄마와 동생한테 제 꼬돌이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양념 먼저 만들어야돼. 우리 하나하나씩 정리해주면서 해야지 편해. 어, 그거 엄마의 비법인데? 그래? 어. 유전자 먹으면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원래 이 색깔이었나? 꾸덕꾸덕했나? 이렇게까지 꾸덕꾸덕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레시피가 뭐였지? 잠깐만. 이게 이래서 복습이 필요하다고. 로코 레시피 찾아보는 거야? 어. 자물 자물. 아하. 오케이. 아, 나 근데 이거 장난 못한다. 이거 재료가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차이가 있어서 내가 어떨지 모르겠다.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 면을 먼저 먹어? 아, 야, 같이 먹어.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아, 이렇게 떨리냐 이거. 촬영할 때부터 떨리네. 너 양념을 평가하려면 제 면부터 먼저 먹어. 맛있는데? 맛있어? 아, 진짜 괜찮아? 아, 진짜 잠깐만 카메라 끌게.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카메라 꺼.
비빔면이 짜장면이랑 더 잘 어울린다. 어. 지금. 그럼 위에다가 근데 줄었어. 그리고 아 이런 맛이 나야. 다시 해보니까 어때? 역시 라면은 내 체질이다. 와 지금 이렇게 딱 걸리네. 야 이거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왜 이래? 자연광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응?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촬영을 하려는데 이게 너무 지금 하얗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됐어. 어? 됐어 돌아왔어. 안녕하세요. 돌아왔다. 돌아왔다 드디어. 이제 저희는 롤러코스터를 타. 아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됐네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인서트하면 돼? 됐어 됐어. 잠깐만 있어. 아 다들 방송인이야. 우리 이거 브이로그 그거 정점 발모으기 레고샵에서 3시간 동안 레고만 조립하는 최한석 씨. 여기서 커스텀이 가능하더라고요. 커스텀이 가능하답니다. 노란색 머리가 없어 아쉽다. 근데 사방이 널린 게 이런 노란 아니, 머리인데 예야 윤지야. 좋아 좋아 헬스 와 여기에요. 드메. 하하. 곧 다시 만나요. 와 재밌다. 바이비. 형 여기 찍고 있을 때? 아 잠깐 여기 아까 인서트 못 찍은 거 찍어야겠다. 야, 인서트 찍어요. 저희가 레고랜드에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서 받으면서 끝. 이제 저는 숙소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거 어떡하니? 오. 큰일이 났어요. 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도 시작. 자 여러분 제 장식장에 피규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드릴게요. 화살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오 미안해. 끝! 이건 제 거고 이건 요시 거. 요시 생일 선물. 요시 생일 축하해 써. 이 숙소를 이사 오고 한 번도 숙소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준규랑 요시는 아직 안 와가지고 저는 제 방을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 앞에는 요렇게 신발들을 모아뒀습니다.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발들을. 그 여기는 저희 앨범이랑 막 굿즈들이나 형들 사인 CD랑 여기다 모아뒀습니다. 제 입구는 이렇고요. 이제 제 방은 아직 찍기 좀 그런데 아직 정리는 안 되는데 아직 다 안 하는데 아트 피규어를 모을 곳을 여기다가 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유명한 저의 피규어고 이 빈 공간에는 제 레고 장식장이 들어올 겁니다. 아트 피규어, 뮤비 피규어, 레고 완벽 하나 진짜. 아 이게 밤에 찍어야 되는데 진짜 한강이 다 보여요. 트데이 때 무대에 있던 LED예요. 주문으로서도 모아두고 액세서리랑 모자들 나름 알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 준규 아주 가볍게 완성을 했습니다.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저의 휴가 복귀를 레고로 끝을 냈습니다. 이번 휴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다음 TMI 로그를 기약하면서 저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